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 보잘것없는 저의 일상들이랑 평소에 뭐 하는지 그런 거랑 그리고 이따가 강릉에 아빠를 잠깐 뵈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 가는 거랑 뭐 해가지고 분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트로를 찍는 거거든요. 제가 복귀하고 복귀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영상을 다시 찍고 나서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심나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두달 전에 아빠랑 같이 하이마트 가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 그게 갑자기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저 이런 경우가 몇번 있긴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니까 좀 흔하게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메이크업 제품이 아니라 요거예요. 구강세정기. 광고가 딱 마침 들어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는 광고가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바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막더 신나가지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신나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동 칫솔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맨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디 나가기 전에 피부 메이크업이랑 눈썹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입술을 아직 안 했거든요. 아까 샤워하는데 깜빡하고 양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양치를 해야 돼요. 지금 입에서 약간 똥. 치약은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플래시아 토탈 케어 피치 민트인데 얘는 벌써 두 통을 썼거든요. 구취 제거용 치약을 샀을 때 진짜 막 입안이 되게 화하고 맵고 좀 그래서 별로 쓰기 싫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는 얘 복숭아 향이 나거든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무튼 향이 너무 좋고 구취 제거가 되게 잘 되고 일단 그리고 되게 시원한 느낌도 같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를 써줍니다. 전동 칫솔 쓰던 게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이 충전기를 못 찾아가지고 전동 칫솔을 쓰다가 이제 일반 칫솔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딱 마침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광고 제품이 아니고 단순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여서 딱 여기에 입술까지만 바르고 가줄 겁니다. 쉐이딩도 안 하고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쿠션. 얘는 제가 2년 전쯤에 약간 소연템으로 소개해드렸던 헉슬리 쿠션인데 헉슬리 커버 쿠션 온 에디튜드 화이트 데저트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얘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부 톤이 정말 잘 맞고 일단 커버력은 좀 떨어지는데 본연의 피부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방시 파데, 아니 뭐래, 지방시 파우더 이걸로 마스크 쓰는 부위만. 와, 근데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쓰면 진짜 헬이더라고요. 집 가면은 그냥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 그리고 립을 바르고 이제 나갈 겁니다.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기빙 플리슈얼?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대? 잠깐만. 기빙 플레저 같거든요? 기빙 플레저. 얘네가 컬러가 나온 게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매트하고 벨벳 느낌의 좀 레드 베이스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발색해주면 아주 예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얘를 며칠 썼었는데 막 그렇게 지속력이 좋진 않고 처음 발색할 때 되게 예쁜 정도? 처음 발색할 때 되게 예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저한테는 그냥 그 각질 따라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벨벳 립스틱은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 게 각질 부각이 안 돼서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각질 부분에 좀 착색이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은 이렇게 약간 좀 겉에만 남는 거그 현상이 좀 돌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아리따움 글로우업 애플립 틴트 8호 허니 크리스프. 제가 요즘 즐겨 쓰고 있는 립입니다. 얘는 절대로 쿨하지 않고 약간 따지자면 웜한 느낌인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쌩얼일 때 얘만 단독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느낌? 어쨌든 이런 느낌?
예쁘죠. 근데 제가 막 글로우한 립을 막 요즘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왜 글로우 립을 바르냐면 이게 글로우 립에 비해서 얼굴이 통통해 보이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건데 입기 전에 저의 화장대입니다. 너무 지저분해 진짜. 정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 저의 애장템들이 다 여기 모여있죠? 이거가 그 아쿠아피 샀던 거거든요? 구강세정기 두 달 전에 사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 받은 거는 성범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단 광고 들어온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선물 받은 거. 웬일로 사이가 좋다. 웬일이지? 왜 사이가 좋지? 응? 근데 뭐해? 응? 아 어쩐지 마늘이가 고구마 머리를 할 때가 자꾸 침냄새가 났구나 머리에서. 마늘! 마늘이 대담냥이. 마늘! 왜 귀여워. 마늘이! 마늘! 마늘! 어, 여기 불만이 있어. 예쁘게 생겼어 진짜. 넌 미묘야 너는. 으잉, 누가 이렇게 이쁘래. 그치만 넌 너무 욕심쟁이야. 언니들 이겨먹으려고 나하고. 언니들 이겨먹으려고 나하고. 넌 고구마 같은 고양이 아니었으면 이미 몇 대 맞았어. 그치 구마야. 고구마 그치. 나 이제 가야돼. 안녕 잘 있어. 양파는 어딨지? 양파? 왜 이렇게 평화롭냐 얘네만 보면. 갈게. 일단은 지금 잠시 사무실에 들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잠깐 들리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 동지가 생겼어요. 강릉에 가서 원래 바로 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강릉 가가지고 원래 좀 심심하게 갈 생각이었는데 지유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갑자기 와서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장난으로 그럼 너 강릉 같이 갈래? 이랬더니 강릉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따가 그 친구랑 같이 강릉에 갔다 올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운전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잠시 끄고 이따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신나요? 가자마자 실을 싸거라. 그래야겠다. 아빠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너 네 오기 전에 전화 안 됐잖아. 아 난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아 나 전화 없어가지고. 나 지금 집이야. 뭐 먹자. 알았어. 아이, 빨리 와. 아빠 밥 먹었어? 여보세요? 저희 집에 처음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해봐 엄마 의자. 뭐? 걔, 이거 짱 시원해. 오 예쁘다. 나? 아니 돌았나? 아니 여기에 이거 LP판을 사줬었는데 아빠가 여기다가 또 갖다 놨네요. 이렇게 안 쓸 거면 내가 가져가야겠어 이사 갈 때. 그리고 아빠의 화장실을 살짝 공개를 해야겠다. 이게 진짜 아쿠아피 찐으로 쓰고 있다는 증거. 지금 바로 온 거거든요. 아빠 방에 안 왔다가 바로 온 건데 아빠가 이렇게 진짜 맨날 쓴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습기차 있는 거 보이죠? 맨날 맨날 채워서 쓴다고. 아까도 막 물어보니까 엄청 좋다고. 아빠의 강추템 진짜로. 오빠 치킨 먹었으니까 다른 메뉴. 떡볶이? 네 회 먹고 싶다 하지 않았어 근데? 나 꼽새? 오빠 왜 불러? 먹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저 오빠한테 말 걸지 마. 아주 질이 안 좋은 오빠야. 야 꾸부라꾸 먹어볼래? 꾸부라꾸. 그게 뭐야? 꾸부라꾸 순천에도 되게 맛있다 했는데 강릉에 있네. 꾸부라꾸? 꾸부라꾸. 그 어디 뭔데 그게? 그치? 꾸부라꾸 숯불 두 마리 치킨. 오 이게 뭐야? 맛있대? 어, 우와 치밥할까? 오빠! 나와보라고! 나와보라고!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전업 궁전. 더 불러봐 너가. 내가 부르면 절대 안 나올걸? 전화할게. 번호 있어? 아니 없어. 010? 뭐야 너잖아. 아 아니 왜? 그럼 왜 그래?
야, 나 진짜 나도 모르게 010? 어. 오래 쳐. 아 너야? 어. 아 비밀번호? 나 이거 비밀번호인 줄 알았어. 웃기네. 나 아빠 온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비밀번호 진짜 왜 이렇게 비밀번호 오래 치나 했네. 헐 불쌍하네 머리카락. 이게 여기 있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어쩌다가 갑자기? 왜 여기 떨어졌지? 그니까. 와 진짜 어이없네. 예림이 하이. 니 뭐 먹냐? 아무것도. 왜 다람쥐 마냥 주머니에 숨겨놓고? 야 이게 봉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니 주머니에서 나와? 아니 이거 뭐라고? 아니 이거 뭐라고? 어? 이거 뭐라고? 아니 왜 여기? 이거 말이 되냐고? 나 이제 부산 가.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서. 제2의 내 집이 되겠네. 야 근데 이제는 우울하다고 오면 못 와. 왜? 3시간 반 걸리니까. 야 3시간 걸리면 금방이지 뭐. 우리 금방이긴 해. 오는데도 3시간 걸리네. 야 차 타고 3시간 반이야? 어. 생각보다 걸리네. 근데 이제 기차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돼 양양에서. 아빠 왔다. 아빠 안녕하세요. 얘네 뭐야. 안녕하세요. 춥죠? 하이. 인사해. 맨날 V밖에 안 해?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젊어졌어? 그치 그치 맨날 젊어지시네. 왜 젊어져요? 아빠 몇 살이야? 아빠 40살이야? 40대 진짜 아빠 40살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40대야. 네. 아빠 진짜 왜 이렇게 영해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졌어? 머리 파마 진짜로? 응 아니 파마 지금 씻고 왔어요. 아니 봐봐 진짜 머리 속도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씻고 왔어요. 아니 아빠 지우가 이거 줬어. 응. 지우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상해가지고 뭐 아빠는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돼. 어? 아빠는 좀 빠져야 돼. 머리 세 가지고 다. 지우가 크리에이트에서 일하거든요. 아 그 있잖아. 내가 그 고데기. 네, 이게 뭐냐? 아빠 씨. 지우 머리 가라. 내 머리 가라. 아 그러니까 나 분이 생각했는데. 고데기 할 때 그 고데기를 공동구매로 샀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일하는 그 친구가 지유예요. 저 여기 거 샴푸 쓰거든요. 근데 이거 샴푸 쓸 때마다 사람들이 냄새 엄청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마스크팩 두피랑 머리 같이 하는 건데 샴푸하고 샴푸. 마스크팩하고 이거는 언제 써?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샴푸 대신에. 나 여기 거 써, 아빠. 얘네 회사 거 샴푸 맨날 써, 나. 근데. 그냥 성범이가 다 훔쳐가. 성범이가 근데 맨날 가져가, 그거 훔쳐가. 아, 잠깐만. 여기서 모집 공고를 해야겠다. 네 아이디 적고. 여러분, 혹시 공짜로 약간 탈색하고 다양한 헤어스타일링 염색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적힌. 예를 들어서. 아니 이 사람 말고 여기 적힌 아이디로 연락을 주세요. 잡지 촬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타랑 이렇게 홍보물로 쓸 수가 있어. 진짜 너무 신기해.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거든? 근데 아빠 이거 진짜 찐이지? 아빠가 이거 사달라 했었잖아. 근데 이게 광고가 들어왔다니까? 근데 어쨌든 원래 이 기획안이 원래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 근데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아빠한테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하면 아빠 이 기획안대로 말할 거라마? 왜냐면 나도 써보고 느낀 점을 얘기한 거라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 한번 이분들에게 영업을 해봐. 어느 분들한테? 소중이들한테. 어. 아빠가 진짜 좋아해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참고로 이건 제 겁니다. 아 일단 좋다. 아 이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좋다. 일단은 좋다. 난 양치를 할 때 잇몸 사이에 낀 게 다 빠진 줄 알았어. 그걸 안 쓰다가 이걸 막상 내 지인이 쓰는 걸 한번 써봤어. 이 세면대 안에다가 하면은 진짜 더러운 이물질이 빠지는 거야. 이 사이에 박힌 게 그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써야 되겠구나. 아 뭐 돈 받았어 혹시? 요거에 여기서 돈 받았어? 아니 써야 되겠구나. 아니 돈 내가 받았는데 왜 아빠가 광고해? 아빠 이거 성범이 주려고? 아, 이건 내 거고.
성금이건 집에 있고 근데 오빠 주려고 그랬지. 아 싫어. 어. 내가 막 광고 잠바는 근데 아빠 쓴다고. 어 이거 저희 아빠가 진짜 좋아해요 이러니까. 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버님 이거 드리라고 이러면서 아빠 드리라고 이거 주셨거든. 저희 아빠가 매번 전동 칫솔을 쓰시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아시고 이거를 보내주셨어? 막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충분히 전달이 됐어. 그 말 어, 하니까. 참, 그 말이 되겠다. 뭐? 내가 이게 왜 이걸 쓰게 됐냐면은 이 생선 회를 먹다가 가시가 잇몸에 살짝 배겼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치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걸 빌다가 했어. 진짜 빠졌다. 이게 물이 세거든 이게. 그 처음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 하면은 잇몸에 아프진 않지. 아 아프진 않아? 물이 자극을 시키니까 아프진 않아. 절대 잇몸에 약한 사람들은 이제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럼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떻게 아빠? 나 진짜 이거 관계가 없어. 아니 근데 내가 나 진짜 아빠 이게 이 브랜드 측에서 그 말을 해줬거든 똑같이. 그럼 어떻게 이 말을 똑같이 해? 나 진짜 1도 아빠한테 한 마디도 안 했어. 직접 내가 그걸 아니까. 근데 그게 그거래. 처음 쓰는 사람들이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염증이 터진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것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잇몸에 이제 찌꺼기들이 끼어 있고 이러면은 스케일링 할 때도 피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대. 대박이지? 이거 아주 아주 쉬운 물 채워야겠다. 물이 잔량이 좀 있었네. 아니 막 방금 뭐 이거 물 채우기. 겨울에는 모장도. 모자이크 해야 돼.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이 아빠로 분량을 이렇게 많이 채울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아빠가 너무 찐텐으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양치를 그래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단점은 없어? 단점 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진짜로? 단점이, 그 정도야? 난 단점이라는 게 물 용량이 좀 작을 때가 있어. 아 그런데 이 양이면 사실 충분한데 난 어떨 때는 한 번 더 하거든. 응. 물 한 번 더 담아. 아 그럴 때 좀 번거롭다.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뭐 그건 단점도. 요게, 근데 굳이 꼽으라면? 그렇지 꼽으라면 너 그거 정하기 잘한 것 같아 나는. 어 알겠어 그래도, 아빠 입금할게. 그 아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마침 산 건데 광고가 들어오니까. 아 한번 써봤으니까 그걸 알지.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게 화장품이면 내가 써보고 있다가 광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는 구강 세정기잖아. 저게 ASMR 이렇게 얘들아 이 손이 거꾸로 됐어. 어 이게 어 이게 글씨야.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잘 자. 먼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아니 아빠 얘는 건 무엇? 아빠 잘 자. 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멋있었길래 무슨 추가야. 무슨 치킨이 3만 원이나 돼? 안 먹을래. 아니 야 소금구이는 먹어 괜찮아. 아니야. 맛있겠다. 뭐라고 꼬꼬무? 꼬꼬꼬무? 꾸부라꼬. 아 꾸부라꼬. 제대로 꾸부라꼬. 숯불. 숯불 두 마리 치킨. 까. 저는 콜라를 먹을 거예요. 왜? 오늘은 기사님이 화가 안 났나 봐. 안 흔들어줘. 꼬꼬라. 야 이거 살 안 찐다. 아 이거 진짜 개 조금씩 먹어. 이거 살 안 찐다 진짜. 조금씩 먹어. 한 입만 먹어. 무슨 맛이야? 아 건강한 맛. 부모가? 뭐야? 콜라. 하하.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좋아. 너무 가. 근데 근데 소금구이도 맛있어. 얘들, 이거 진심 살 안 쪄. 양념만 먹지 마. 이거는 이거 하나씩만 먹고 안 먹고. 그냥 이거 전에 먹어야지. 이거 하나씩 먹고 안 먹어. 근데 이거 먹고 싶지? 응. 개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이번 달에 집 내놓고 아 부산? 그 나 빨리 나가면 그 날짜 맞춰서 가려고. 집 구해서 동네는? 말하면 알아? 장문 토박이. 니 마린시티 알아? 어 알아. 그래? 몰라.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있어! 범인의 집이랑 가까워? 응.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응. 범이보다 더 많이 볼걸? 그치. 맨날 그러실 것 같은데? 맞아. 난 좋아, 근데. 아.
근데 효진이 언니가 오늘 나한테 근데 진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언니는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가지 말까? 이랬는데 갑자기 우울해져서 마음에 준비하려고 좀 그래서 홍범이한테 슬프다 뭔가 나 좀 슬퍼. 홍범이한테 말했는데 아 김포에 여자친구 있고 부산에 남자친구 있어서 곤란하겠네 막 이러는 거야. 효진 진짜 여자친구임. 아니 왜냐면 거의 네 일주일 그 일상의 반이잖아. 근데 언니랑 너는 나 부산 갈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 안 갔던 이유가 수진이 언니 때문에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수진이 언니 못 보니까. 그렇지. 슬프겠다. 맞아. 근데 혼자 할 것 같아. 언니. 적응은 될 걸? 근데 수진이 언니 말고. 아니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요즘 맨날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구강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찝찝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좀 이걸로 이제 좀 구강위생을 좀 챙길 수 있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광고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썼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꺼줘야 돼. 진짜 카메라맨 열일하시네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저도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치과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제안이 왔을 때 아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소중이들한테 진짜 자부심 가지고 소개시켜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광고가 아니었어도 추천을 했을 거예요. 보여줘보세요. 와 개 시원해. 진짜? 너 이따 써볼래? 스케일링 할 때 냄새 나는 거 뭔지 알아? 찌꺼기 냄새? 그거 난다? 진짜? 이게 뭐냐면 맨날 양치하고 나서 쓰니까 그럴 때는 생각보다 많이 막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양치 없이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치킨 먹고 하는 건데 진짜 너무 시원해. 양치를 안 했는데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해. 이거 뭔지 알지? 양치하는 이유가 찌꺼기 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로 찌꺼기 다 빠지는데? 양치로는 오히려 안 빠져. 양치하면은 그냥 이런 것만 닦이고 거품만 나오잖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나 오빠 교정했었는데 이거 사줘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광고 받고 나서 후기도 좀 본격적으로 찾아봤거든요. 광고 받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살 때는 좀 충동적으로 사고 근데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은 치과에 쓰는 돈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좀 그런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접 써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광고도 광고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 샀던 거니까 진짜 20년에 제일 잘 산 템 중 하나? 이걸 진짜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20년 제일 잘 산 템. 근데 닦아도 깨끗하지 않아? 이걸로 봐. 뭘 보라는 거야? 네? 이렇게. 겁나네. 라미네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할 때 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와 나 처음으로 오늘 약간 진짜 신세계 경험한. 왜 이렇게 흥분했어? 그게 아니라 원래 진짜 이게 양치질을 하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이 물이 닿고 양치질 칫솔이 닿으니까 그런 느낌 덜한데 먹고 바로 하니까 너무 신세계다. 너무 좋아 진짜.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 나 이제 사야겠다. 괜찮지? 야 얘 내가 이야기하는 영업 많이 당하잖아. 근데 이것도 영업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야 너무 개운해. 지유도 한번 써보러 할까? 너무 좋아. 지유 한번 써보러 가겠다. 오빠 이거 한번 쓰면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이거 봐 교정한 사람들. 아니 네 광고비 받았어 혹시? 아니 아니 나 진짜 아니 혹시 나 몰래 광고비 받았어 아쿠아틱한테? 아니 오빠랑 갈비탕 먹으러 가면 오빠가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 갈비 그 껴가지고. 아니 진심 이거 설정 아닌데 예림이가 갑자기 써보더니 찾는 중이에요. 봐봐 이것도 비닐가 빼야. 아 나 뭐 다 그 안녕 이제 갈게요. 오 생겼어. 빠이.